안녕하세요. 프랭입니다. 오늘은 인천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. 제가 운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제 동생이 이렇게, 네, 보이시죠? 이렇게 지금 운전을 시켜놓고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인천 이제 가끔 가긴 하는데 오늘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좀 더 내놓으려고, 네, 다른 중개사에다가 좀 더 내놓고, 확실히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안보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직 공실이라서 그걸 좀 빨리 처리를 하려고 인사를 할 겸 또 새로운 물건, 새로운 사무실에다 또 내놓을 겸 하면서 겸사겸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. 공실이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. 왜냐면 겨울에는 그렇게 안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. 사실 뭐 비수기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실이 길어지더라고요.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조망이 이제 막혀 있어요. 앞에 이제 창문을 열면 벽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긴 해서 그렇게 빨리 안 맞춰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실이 길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초조해지더라고요. 이제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겠죠. 그래서 이자가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죠.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분리를 마쳤고요. 공인중개사한테 좀 얘기를 잘해서 다행히 좀 친절한 공인중개사분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잘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냥 또 집에 가기가 좀 섭섭해서 또 그리고 동생한테 좀 맛있는 빵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 제 이제 아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저도 알게 된 빵집인데 여기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안스베이커리라고 있습니다. 저도 재작년에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그 맛을 알았는데 가끔 인천 올 때 이제 사갖고 가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도넛도 있고요.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꽈배기 가루 묻혀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저는 주로 요걸 제일 좋아합니다. 요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맛있는 빵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인천에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뭐 인천에 임장하실 분들 계시면 한번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